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자고 마는 풍성한 다육이 분갈이와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요 룬데리를 분갈이 해주면서 이웃님한테 또요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예, 제가 룬데리 요 아이 얼마 전에 구입했었죠. 예, 요 아이를 제가 분갈이 해주려고 보니까 지금도 얼굴 수가 굉장히 많죠? 예, 지금도 얼굴 수가 많은데, 요 뿌리 밑쪽으로 요 보니까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기 보이는 자구들하고 또 지금 안 보이는 뿌리 쪽에 아주 아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살짝 했는데, 그 자잔한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는 아이를 제거를 하고 심을 것인가,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요 얼굴 수도 지금 많죠. 많으니까 요렇게 요 얼굴 수를 짱짱하게 그냥 키울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요 뿌리 쪽에 아기들 자구들 많이 나오는 것까지 제대로 살려서 요 아이를 수영을 아주 예,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로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 요렇게 분갈이를 조금 요렇게 넓은 화분에 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좀 넓은 화분이 딱 맞게끔 또 화분이 있었던지라 예, 그렇게 심어서 얼굴이 아주 많은 풍성한 룬데리로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러면은 요렇게 분갈이 하기 직전에 뿌리 쪽에 자굴들도 많고 아가들을 많이 달고 있는 요런 룬데리 같은 예, 요런 아이를 분갈이 하실 때 첫째 우리 이웃님께서 화분을 조금 입구가 넓은 쪽으로 요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요런 아이인 경우에 아주 좁은 화분에 심어주게 되면은 요 아이들이 얼굴이 모아지게 되죠. 예, 뿌리 쪽에 있는 자구들까지 제대로 키우고 하려면은 요 아이들이 아주 끼어서 그렇게 자라면은 이 통풍이 잘안 되는 관계로 요 아이들이 잘안 큰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을 좀 넓은 화분에 심어주면은 이 햇빛도 좀 받게 되고 또 어느 정도 화분이 넉넉하니까 요 아이들이 살짝 벌어지면서 아기 자구들이 더잘 자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요렇게 조금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예, 그러면은 요렇게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 주었으면은 높이, 예, 높이가 또 너무 높으면은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입구가 좀 넓은 화분에 심어 주었으면은 이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요 아이가 또 살짝 화분이 커서 또 웃자란 예, 고른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 얕은 화분. 예, 그렇게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웃님께서, 조금 넓기는 한데 깊이도 많이 높다. 예, 얕은 화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러실 경우에는, 깔망을 까시고, 굵은 마사를 좀 많이 채워주시면 돼요. 예, 그렇겠죠. 예, 굵은 마사를 많이 채워주시고, 분갈이 흙은, 예, 적당하게 채워주시면은, 조금 얕은 화분, 그런 효과가 되겠죠. 예, 그렇게 심어주시면은, 요 아이들이 뿌리 속에 있는 자구들이나, 요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요 룬데리가 자구를 많이 다는, 그런 아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또 자꾸 크면서 또 자구를 자꾸 달아내니까, 요렇게 넓은 화분에 심어주셔서, 예, 짱짱하게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넓은 화분에 또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요 룬데리가 깍지가 잘 생긴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워봤는데, 요 깍지가 참잘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깍지가 잘 생기는 아이들은 너무 꽉 이렇게 아이들끼리 너무 끼어 있으면은 이 통풍도 안 돼서 또 깍지도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런 이유에서도 요런 아이들은 예, 조금 넓은 화분에 예, 통풍이 잘 되도록 예, 그렇게 심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룬데리 요 아이가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예, 꽃이 예쁘기로 예,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초보 때요 아이 한번 길러서 예, 꽃을 보았는데 진짜 요 꽃에 반했답니다. 예, 그래서 꽃을 또 너무 봐서 그런지 그 이후로 좀 제가 관리를 못해줘서 그런지 요 아이를 또요 아이가 좀 까칠하죠. 예, 요렇게 건강하고 예쁘다가 한순간에 또훅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까칠하다고 하는 다육이 중에 룬데리도 속하는데 그래도 또요 아이가 또 예쁜지라 제가 또 한번 다시 들여서 요렇게 키우려고 한번 또 구입을 했죠. 예, 그리고 룬데리가 저 입장 끝에 보면은 저렇게 솜털이 있죠. 예, 맞죠? 저 솜털이 저렇게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물을 안 좋아한답니다. 예, 그래서 요 룬데리도 물을 아껴서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솜털이 한몇년 정도 묵으면은 묵은 아이 이 룬데리를 보면은 저 솜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런 룬데리는 묵은 아이랍니다. 솜털이 없다고 싶은 그런 룬데리는. 그래서 솜털이 없으면은 룬데리가 아닌가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 아이가 아주 묵으면은 저 솜털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아이 며칠 전에 분갈이 하면서, 이웃님한테 또, 이런 말씀도 해드리면 도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예, 그래서 요 룬데리를 자구를 뿌리 쪽에서 많이 다는,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이니까 자구를 다는 아이들 다 짱짱하게 키워서 이렇게 넓은 이 화분에 가득 찰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이웃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주시면은 아이들 깍지도 잘안 생기고 또 자구들도 장장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요 아이는 물을 안 좋아하니까 물을 최대한으로 아껴주시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그렇게 명당 자리를 좀 주면은 좋겠죠. 까칠한 아이일수록 명당 자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꽃 중에 또 이쁜 아이라고 하니까 또 꽃을 안 보신 이웃님께서는 또 꽃을 한번 피워서 한번 보셨다가 예, 또잘 관리해주면은 요 아이가 예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렇게 자구 많은 풍성한 다육이 분갈이 하는 법과 또요 아이 키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예, 그래서 요 룬데리를 여기 앞에도 창문이 있으니까 여기가 바람도 잘 통하고 아침 햇살을 또 받고 괜찮은 자리죠. 예, 그래서 룬데리를 예, 요렇게 명당 자리에 두었고 또 뿌리 쪽에 있는 자구들도 예, 잘 키워서 요 화분이 넓은 곳에 꽉찰수 있도록 제가 한번 또 키우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또 룬데리와 같이 들인 아이 있죠. 예,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자리를 배치해 주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헤라는 요쪽에 예, 헤라는 또 색감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답니다. 헤라도 저 아래쪽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죠. 헤라는 조금 높은 쪽에 이렇게 배정해 주었고, 헤라 앞쪽에는 포토시나 요 아이도 아주 참 색감이 예쁘죠. 포토시나는 매나 또 헤라 앞쪽에 이렇게 놔두었네요. 그리고 요 마리아 창요 아이는 요쪽에 또 배정해 주었네요. 마리아. 그리고 개마옥. 제가 개마옥을 샀었죠. 개마옥은 화분을 제가 개마옥 심은 화분이 요 화분이죠. 예, 그래서 요 화분은 또이 자리에 통일해서 나왔는 관계로 또요 자리도 또 나름 햇빛이 잘 들고 괜찮아요. 예, 그래서 개마옥은 또요 자리에 배정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제가 또 구입한 아이가
잘하네요. 아,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러블리 로즈도 똑같이란 아이랍니다. 러블리 로즈도 예, 좀 잘 자라는 아이죠. 러블리 로즈는. 제가 예전에 키워보니까 러블리 로즈 요 아이가 많이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명당자리, 햇빛도 좋고 바람이 잘 부는 예, 창가 앞에 명당자리에 요렇게 배치를 해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새로 들인 아이들 분갈이 하면서 고 우리 이웃님께서 또 예전에 키우던 아이면 또 모르는데 처음 키우는 아이들이 있죠. 예, 저는 또 처음 키우는 아이가 헤라죠. 헤라와 개마옥인데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잘 관찰하시는 게 좋겠죠. 잘 관찰하셔서 요 아이 성향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 거는 물 주고 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관찰을 잘 하셔서 물 주는 요 아이 물 성향을 또 잘 알고 그렇게 하면은 예, 더 예쁘게 키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 자구 많은 풍성한 다육이 분갈이 하는 것과 키우는 법 예, 그런 걸 또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